법명성이 이제 사주의 일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경사법은 그 사주의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보면은 명리에서 보면은 무슨 격이 있잖아요. 무슨 격국하고 뭐 이제 또 매들에 태어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나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쏠렸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방법은 자기 이제 월명성과 본명성을 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월명성이 1이다. 그러면 항상 월반은 1을 기준으로 1을 중궁에 놓고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건 월반이에요, 월반. 월명성, 월반. 그러면 1 해가 이제 숫자를 이제 넣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자, 5가 여기 있을 거네? 여기가 안금살 되겠죠? 안금살. 만약에 이제 매돌생 하면은 저게 파살도 월이 만약에 누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 같은 월이 무슨 월이죠? 일자 4월 아니 4월 7월 7월 11월 술월 술월요? 4월 4월 자 4월 자 인자 인자 네 4월 그러면 이거 파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내 본명성이 뭐죠? 이죠, 그죠? 원래 월명성, 본명성. 내 본명성이 어디 있느냐? 본명성 여기 딱 있죠, 올반에. 이걸 갖다가 그랬겠네? 본명성 인 사람이 월명성은 1이고 본명성 2가 되고 월명성 1인 사람은 어떻다? 여기에 이제 본명성이 월반에 2, 여기에 해당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2, 금궁경사. 여기에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경사법에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태어난 해를 보는 거는 이제 본명성은 이제 큰 아까 전에 그랬죠 우리 사주팔자 일간처럼 일간이 갑이냐 경이냐 을이냐 이제 보는 거고 태어난 생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짜가지고 내 본명성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이거는 종합적인 이제 운명이나 내 태어났을 때내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내 집, 그저 결혼 뭐 직업 어떤 내 흐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 월지의 어떤 그 격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본명성 2인 사람이 월명성, 본명성 2, 월명성 1을 가진 사람은 2 금궁에 경사가 되는데 이게 무슨 궁이에요? 고급스럽고 관청이고 어떤 그런 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향으로 이 사람은 평생 산다. 그런 걸 가진다. 직업도 그런 것을 가진다. 어떤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궁을 갖다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궁이죠? 금궁이잖아요. 그죠? 엄마 궁이죠? 엄마는 어떤 사람이겠다? 7이죠? 잘 꾸미고, 7은 뭐예요? 놀기 좋아하고, 사교성이 7어 돼가지고 하고, 이제 엄마,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여자 궁이니까. 아내, 엄마. 또 이걸로 아버지는 이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지 그죠? 아, 이 사람 부친은 본인의 이제 일단 나눠놓고 본인 전체 영향을 보는 거예요. 주위가 아,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아주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금궁에 있으니까 한 번씩 어떤 큰 어떤 그런 어떤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궁하고 일하는 삶과 같이 이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남자다, 그럼 그런데 여자 같으면은 이제 남편궁이 되는 거죠. 아,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제도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궁, 여기가 이제 자식궁이니까, 자식은 사니까 뭐예요? 어대, 거래, 교제,
사회 속성 있잖아요. 사회 속성을 사회 속성이 이제 우리가 뭐 무역한다든가 유학한다든가 교제 교류가 많고 잘 사귀고 어떤 소식적 모통도 잘 가져오고 그런데 또 강궁이야. 강궁은 변화 변동이 많겠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식을 두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황이 여기 있고 파살이 있고 육이 있고 안금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색소궁이잖아요. 그저 밤에 그러면은 성적인 거에서는 별로 어떤 그러니까 이를 갖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밤의 즐거움을 잘 모른다. 또 이거 뭐 술 먹는 자리잖아요. 술 먹고 밤에 가는 어떤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사법이라는 거는 내 본명성이 월명성 어디에 기울인다 따라서 내 전체적인 걸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내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제일 태어나가지고 그 우리라는 게 명리에서도 환경 뭐 이런 걸 뜻하지만은 태어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어머니 또 결혼해가지고는 아내 남편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자식 이게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가지고 아 본명성 이해 월명성 이를 가진 사람은 아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해분해와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예요 장남궁이죠. 여기는 막내딸 세분해 잘못 이렇게 세분해가 본다 그러면은 애가 여름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따라가지고 장남이냐 뭐에 따라가 보는데 크게 개괄적으로는 여기 이제 자식궁 또 그 뭐야 우리가 이제 임신 보통 하는데 요것도 자식 하는데 원래 자식궁은 여기에요. 자식 형제궁을 여기로 봐요. 강궁을 상속궁으로 보기도 하고 변화 상속 그때 왜 그 1부터 우리가 일백수성부터 쭉 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 몇 번 보시고, 이제 자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들 하시면 돼요. 이런 쪽에 내가 이가, 이는 이제 일하고 직업하고 이런 게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일, 직업, 이런 관청 쪽의 일이나 좀 고급스럽거나 물건을 취급하더라도 좀 고가품, 이런 걸 하면 좋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을 한다든지, 장사를 해도 좀 고가품을 취급을 한다든지 여기 물장사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물장사 같은 거 안파가 있는데 크게 망했지 이럴 때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한 살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본명성하고 월명성 말면 한 살부터 60살까지 이제 쭉 그 들어가는 것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네. 일단 오늘 이제 경사법은 그렇게 이제 그 일단 이 사람이 태어난 환경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겠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겠다 자식은 대충 어떻겠다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 이런 것 다 대충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이한 경우가 이제 본명성 월명성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본명성이 구다 월명성이 구다 이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특이해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쏠리는 거죠, 그죠? 본명성 구가 월명성과 똑같아 중궁에 월이 뭐죠? 무슨 월이죠? 미월. 자,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항상 그 뭐든지 에너지가 극하게 쌓이면은 반대 방향이, 반대 쪽으로 이제 음양이 바뀌듯이 바뀐 대로 보면 돼요. 그거는 이런 기운으로 이제 원래 있는 기운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자가 중궁에
중국 원래 이제 개가 없잖아 여기는. 개가 없는데 이제 구라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니까 수균으로. 이렇게 바뀌었나.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엄마인데 엄마가 6이잖아요. 6은 뭐예요? 6은 원래 금궁이잖아요. 그죠? 600금성.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다? 기질이. 아주 강하다. 고급스럽다. 이런, 아버지는 1이 됐어요. 아버지는 좀 험난하게 힘들었을, 그랬던 그런 가정을 좀 겪었겠다.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니까 남편도 어떻다?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다. 그러나 역경을 해치고 하는 이런 나쁜 뜻은 꼭 볼 게 아니고 역경과 고난을 해치고 하는 어떤 아버지도 그렇고 여자니까 남편 같은 경우 어떤 그런 그런 걸 잘 버텨내고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궁이 보니까 약간 뭔가 자식이 삶 새롭게 뭔가 하려면 파살이 있죠. 그죠? 뭔가 일이 꼬일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봐주는 거예요. 사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뭔가 사는 교제 교류죠. 그죠? 연애, 연애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게 한번 깨질 수 있다든지 안금살이 있을 거네. 연애라든가 처음에 어떤 결혼할 때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깨진다든가 안금살이니까 어떤 남의 타이에 해가지고 방해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안금살이나 파살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경우도 있어요. 급하게 속대관하는 경우 있죠. 사귀는데 사는 이제 교제 결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속대관으로 막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임신했기 때문에 막 그 막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막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빨리 어떤 연애 같은 게 이제 처음에 좀 잘 안 됐다라든가 처음에 어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그 타이에서나 아니면 집안에 반대로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니까 주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이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이제 그 구성이 그 아주 명쾌하게 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명처럼도 세세한 부분이 좀 약해요.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그 이제 항목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아, 부친과 모친 아니면 남편 어떤 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사업 같은 거는 하려면 변화 변동이 많겠죠. 사업 같은 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사는 사업이라든가 이제 교류라든가 교류를 하는 데는 변화 변동이 많을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런 흐름이 있겠구나. 이제 전체적인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경사라는 거는 이 구가 이렇게 이제 같이 구가 됐는데 중궁에 와 있다. 그러니까 구라는 거는 명예라든가 원래 이제 그런 것하고 내 사실 중궁 자리가 이제 황제 자리인데 고집과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 세닫고 봐야 돼요. 세닫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제 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뭐예요? 지혜롭고 뭔가 하면 생각을 깊이 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간 경우에서 역전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왜 너무 좋았어도 울음이 나오고 너무 또 슬펐어도 헛웃음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도 이게 에너지가 구란 에너지가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그 같은 숫자가 있으면은 기운이 엄청 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니까 만약에 오가 왔다. 오가 두 개 왔다 이러면은 오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 오는 괴가 없잖아요. 오 자체는 중문 괴가 없으니까 오는 오왕이 왔을 때 남자는 태궁으로 보고 여자는 금궁으로 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오를 그 권력이나 그 황제를 보면은 여자가 확 근한을 엄청 많이 지면은 뭐가 된다? 척천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옛날에 그
왕비 중에서도 엄청 그 현 왕비 있잖아요. 왕을 좌지우지하고 하던 뭐 명성왕 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식의 여자는 권력을 쥐고 흔들게 되고 남자는 너무 세지면은 어때요? 연산군이나 네로나 사치와 음락, 항락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남자가 오가 되면은 그러니까 황제의 근안이 엄청 집중이 됐다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치, 항락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우리 연산군이나 네로나 어떤 그 뭐 진시황도 당될지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아주 그 옛날에 참 뭡니까 당나라 때 현종 당현종처럼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그냥 집중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올 때는 이렇게 남자는 태궁으로 보고 여자는 금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